김민석의 날 좀 봐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시간에 아미노산과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타우 단백질하고 바카스에 들어있는 타우린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또 바카스를 많이 먹으면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타우 단백질과 타우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뒤에 단백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네, 단백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네,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우리 몸에 모두 6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것은 아미노산이 352개, 가장 복잡한 것은 아미노산이 441개나 연결되어 있는 제법 큰 단백질입니다. 무게도 40킬로달톤 정도 되는데요. 킬로달톤은 원자나 분자같이 아주 작은 물질의 무게를 잴 때 쓰이는 단위입니다. 이번에는 타우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타우린은 분자식이 C2H7NO3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아미노산하고 아주 유사한데 S가 들어있는 게 조금 다르고요. 아미노산하고 좀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분자량은 한 125달톤, 킬로달톤이 아니라 달톤이라서요. 타우 단백질하고 타우린의 무게를 비교해보면 타우 단백질이 타우린보다 320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타우린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아미노산 크기의 작은 물질이고 타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큰 단백질이란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타우 단백질은 주로 뇌세포에 있는데요. 뇌세포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튜브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우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면 뇌세포의 구조가 변하고 결국 뇌세포가 죽게 되고요.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타우린은 타우 단백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바카스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치매가 걸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가는 제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의 날 좀 봐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